지영숙 소프라노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 야, 오늘 이 튤립 같은 아주 빨간색의 오늘 사실 베스트 드레서 상이 있는데요. 이 옷을 끝까지 입고 계시면 상 받을 확률이 99.9%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최경아 우리 소프라노께서도 지금 공연 준비를 1층에 잠시 하러 내려갔습니다. 아, 이종우 우리 우용이께서 오셨거든요. 국립국악원에 오늘 합춤을 좀 보여주시기로 하셨는데 여기 원래 바깥에서 가는데 여기가 공간이 좀 협소해서 합춤은 못 보여드리지만 우리 또 나중에 노래를 그렇게 잘하신다 그래서요. 네, 오늘 요 앞쪽에 한번 나와주셔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자 잠시만 한번 좀 앞쪽으로 좀 잠깐만 나와주시죠. 우리 선생님께서 잠시 또 인사 말씀을 합충 대신에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또 이 자리에 각 우리 대표하시는 대표 이사님 그리고 또 여기에 그 근혜원 우리 멤버님들 오셨습니다. 우리 펀드코리아 총괄 운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이면서 아주 뭐 미남이고요. 네, 실력자이시기도 합니다. 김영천 대표님, 해운사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김영천 대표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사 뒤집고 우리 홍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가장 잘생겼죠? 네, 감사합니다. 유종기 우리 배우님 오셨죠? 어디 계신가요? 네, 유종기 배우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고의 연기파 배우시기도 하죠. 아, 자, 그리고 우리 또 하늘나라에 먼저 소천하신 우리 인기스타 최진실 우리 또 배우의 오라버니께서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에 계십니다. 우리 최진실 우리 배우의 또 오빠 이길 줄 알죠? 또 연기파이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원대로의 연예기획사 대표 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요. 노래 한두 곡쯤은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리플리 우리 청소년 발달장애 우리 아동들을 치유해 주시고 늘 대모처럼 해주시는 우리 대표 이사님 오셨습니다. 시인이면서 또 노래도 잘하시죠?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종의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대학이죠. 남해종의 우리 책임 교수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남해종을 대표해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안병호 우리 석사님, 배우 중에 석사시죠? 안병호 석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병호 석사님 오셨고요. 우리 김혜진님 잠깐 여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홍보 페이지 모든 SNS나 오프라인에 온라인에서 해주시는 우리 혜진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노래 해주실 분은요, 경희대학교 교수이면서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인기스타 소프라노죠. 최경아 소프라노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권선덕 선생님, 박계배 우리 이사장님 앞쪽으로는요, 지금 이러시죠. 미스코리아 출신들 이렇게 두 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부 다 여기 미스코리아 우리 권 대표서부터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VIP 분들을 소개해드렸는데 혹시나 빠진 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2부 순서에서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뭐니 하더라도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세 분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신 우리 또 대표 이사님도 많이 운영위원장님 고생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고생을 해주신 분은요,
뭐니 뭐니 하더라도 우리 사무총장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무총장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대표님도 잠깐 나오시고 우리 집행부 잠깐 나와서 한번 인사 한번 올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이상신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회장님도 좀 나와주시고요. 네, 네, 우리 또 제일 우리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저희 친구, 네, 우리 또 여기 중심입니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김영환 총괄위원님 운영위원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 오픈하는데 참석해 주셔서 다양한 감사드리고 대신해서 그리고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 인사는 하셨지만 오늘 또 우리 대선배님 문화예술계에 정말 큰 스타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식사만 맛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멋진 문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광화문역과 오늘 골목길 25의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문화 공연입니다. 우리가 밥과 빵만 갖고 고기만 갖고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채소도 있어야 되고요 과일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지식보다 더 위대한 지혜보다도 더 위대한 철학보다도 더 위대한 예술 정신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도 나라가 부강한 것보다도 문화예술이 튼튼한 나라 그래서 BTS 방탄소년단들이 바로 현대자동차 수백만 대 판매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뭐 국립 우리 또 극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용, 음악, 그 다음에 춤, 그리고 미술, 그리고 다양한 건축, 조각에 이르기까지 우리 특히 조각은요 오기스트 로댕 시절에는 조각의 건물에 하나에 포함된 것이 조각이었는데요. 이제는 따로따로 조각이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각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은요 멀리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우리 LG라든가 다양한 쌍용건설이라든가 한국의 건설 기술을 최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박뿐만 아니라 삼성 그리고 LG의 선박 문화서부터 현대상선부터 대한민국이 최고인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 이 모임을 창시해 주신 우리 조종의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개선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우리 강화문 영가 골목길 25에 개를 선언합니다. 한번 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권 선생님, 그 대선배님, 또 신화 같은 분, 저희 강화문 연가가 올 11월에 동양예술극장에서 강화문 연가 연극을 대한민국에 초연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한 분 한 분 귀한 발걸음 정말 날씨가 이렇게 궂은데도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이 대학로의 명소가 되게끔 골목길 25 그 다음에 조금 가는 노랑통닭 대박 나시길 원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강병수 회장님은 밑에서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하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노랑통닭 강병수 우리 대표님의 또 중간에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VIP 축사는 노래 한 곡 듣고서 바로 축사 듣고 그리고 또 지경 소프라노 노래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파티